Let's go. 本日も始まりました K-POP 情報バラエティ番組ちゃん。今日の放送内容はウハンコンサート参加、そして日本で AOA 旋風などなど、気になる韓国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最新情報からユースング&シークレットへのインタビュー、そして50回記念の特別コーナーまで。それではじゃあメイン MC のカンナムくん、よろしく。シーザーくん、シークレットさん、안녕하세요。네, 처음으로 2단 협착이 오빠들과 작업한 곡이고요. 역시 시크릿에 어울리는 리얼 사운드의 브라스 소리가 강한 음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본인이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성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 나이대에 잘 맞는 컨셉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조금 더 시크릿이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강점으로 둔 곡들이 많았는데, 원래 시크릿이 갖고 있던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강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뷔 연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에 맞는 파워풀하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집 컨셉 하시는 건 이제 약간 힘들지 않을까? 요즘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후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레드벨벳 친구들도 무대에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무대 보면서도 여자가 봐도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팬분들이 보면 얼마나 또 예쁘게 봐주실지. 네, 그래서 약간 귀여운 컨셉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또 시키면 잘하니까 네, 시크릿도 아직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무대 위에서 든든한 그런 심적으로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솔로 앨범 할 때는 혼자서 무대를 다 채워야 하니까 그런 알게 모르게 책임감과 외로운 게 있거든요. 근데 같이 무대를 하니까 호흡 맞추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되게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짝사랑하면 그냥 일단 저는 표현하고 봐요. 짝사랑? 초반에는 표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괜히 밥 먹었어? 네. 뭐해?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이모티콘 붙여주면 그분이 대충은 알아차릴 테니까요. 드라마의 극중 인물도 짝사랑은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숨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콘서트라는 거는 저희를 보러 와주실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3회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별로? 나라마다 좀 선호하는 멤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1회는 팬카페라고 딱히 정해져 놓고 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팬카페 모니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팬카페 생겼으면 좋겠어요. 5주년 팬미팅을 또 10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앨범도 또 내려고 계속 준비 중이니까 일본에 계신 팬분들이 한국 활동으로 그동안 많이 그리우셨을 텐데 곧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私たち韓国での new アルバム I'm in love の活動を今まで一生懸命しました。韓国までもたくさん聞いてくれて私たちに応援聞い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一生懸命するからたくさん愛してください。결국엔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